야, 오늘 이 시간 정말 유익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녹화를 하면서 이게 그두 분이 안나 한나 이름이 같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맞아요. 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우리 케니 형이 여러분들에게 꼭 어울리는 한국 이름을 지어드릴 겁니다. 와. 자, 네. 사실 네. 저번에 해봤잖아요, 제가. 네. 멍시골. 네. 해봤는데 필링으로 해보니까 재밌긴 한데 네. 사실 부담이 됩니다. 아. 근데 괜찮습니다. 저는 이쁜 이름을 오늘 좀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약간 이름을 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을까요? Okay. Actually, last year when I was working in a Korean hostel, my Korean boss, he said I look like I act like Koguma. So he gave me like the Korean name Koguma. 고구마라고 사장님께서 이름을 고구마 같다고? 아니, 그냥 뭔가 고구마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대요. 갑자기요? 네. 뭐요? 네. 스윗 포테이토? 네. 오! 야, He just like felt that I look like one, I think. I'm not really sure. 제 생각엔 사장님께서 그 안나 씨가 그 고구마처럼 달콤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지어주셨을 거예요. 목소리가 좀 네. 달콤하시네. I think I would like something cute and funny. 아, But yeah. 귀엽고 재밌는 이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이제 됐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다음에 넥스트 어떤 게 좋을까요? 큐티 섹시? 큐티 섹시. 큐티 섹시. 제가 JBJ 때 별명이 큐티 섹시, 수식어가 큐티 섹시였거든요. 네. 좀 어렵다. 큐티 섹시. 섹시. 티티. 큐티 귀엽고 큐티 섹시. 이걸 갑시다. 됐습니다. 자, 다음. 됐습니다. 오. 네. 큐티 섹시요, 이거. 큐티 섹시. 바로 큐티 네. 섹시. 자, 다음. I think I would like a funny. 오케이. 이름은 안 나고요. 네. 오케이. 머리는 노란색이. 노란색. 네. 그래서 조금 포인트가 네. 많아요. 포인트가 굉장히 포인트가 되게 신기한 투톤이에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요. think maybe something like charismatic. 카리스마. 카리스마. 잠깐만. 카리스마. 좀 약간 카리스마 있는 이름. 카리스마 있는. 카리스마. 네. 카리스마. 잠깐만. 이름이 한나. 큰 한나죠? 네. 잠시만요. 큰 한나. 오케이. 큰 한나. 안나 씨, 안나 씨는 그 다른 뭐 버스한테 고구마라고 이름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만든 이름은 바로 이겁니다. 빠밤, 고구마. 와. 그냥 고구마. 네. 근데 이거는 고구마가 아니고 고구마니까요. 고구마. 구마 씨. 아, 구마 씨. 구마 씨. 아, 구마 씨. 성이 고시고. 네, 고시고. 네. 심지어 저는 고건대입니다. 아, 맞네요. 같은 종이에요. 저는 same family name. 야, yeah. 마이 Korean name is 고건태. 오, 네. okay. You Korean name is 고구마. 네. 오, same. 오케이. 오케이. 마음에 드시네요. 좋아요. 네네네. 아, 저 때요. 와. 정말 좋아요. 다행이다. 네, 작은 하나 씨 이름 제가 지어봤습니다. 바로 큐티 섹시한. 네, 큐티 섹시. 네, 큐티 섹시한 이름이죠. 네. 자,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빠밤. 자, 이게. 항냠냠? 항냠냠. 네, 섹시 큐티요. 아, 섹시. 냠냠. 냠냠. 네네네. 완전 큐티 섹시해요. 네, 큐티 섹시잖아요, 이거. 아, 좋아요. 이거 큐티 섹시죠. 큐티 섹시 원했으니까 저는 네, 큐티 섹시를 완벽한 했습니다. 완벽한 큐티 섹시예요, 진짜. 네, 항냠냠. 이거는 냠냠. 그 이름을 부를 때도 항냠냠. 네. 한번 카메라 보고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아, 제가요? 아, 제가 15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 얌얌.
네. 아, 이거입니다. 저게. 진짜 좋아요. 괜찮아요? 네. 다들 이렇게 불러야 돼요. 알겠죠? 네. 오. Do you like it? Yeah, I like it. 괜찮아요? 네. 이게 따로 제가 이따가 사과를 드릴게요. 자,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빠밤. 야, 시끄러. 형, 이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아, 이거는 그냥 야 시끄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야시. 야 야시입니다. 야시. 네, 야시. 네, 이거 시끄러. 시끄러가 있어요. 네. 좀 다른 멤버분들한테 좀 예, 생각이 있다고 하니까 네. 시끄럽다고 아.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야시끄러. 네, 야시끄러. 괜찮습니다. 시끄러. 아, 예. 예. 좋아요. 에이츠 와우. 끝이야. 친구들한테 yeah. 친구들한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시크라 시크라 yeah. 시크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럴 때마다 오케이 카리스마한 이름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제가 지어봤습니다. 빠밤 카리스마 와. 카리스마 이름 카리스마 네 카리스마 카리스마 근데 카리스마 아 마음에 네. 안 드시는 것 같은데요? 진짜 마음에 좋아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아, 진짜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조마조마 했습니다. 지금 너무 두근두근 했는데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신 것 같아서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 와. 네. 이렇게 정말 친하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네 분 다 엄청 이렇게 다 마음에 들어 하시고 다 마음에 들어 할 수가 있으시네요. 아 너무 근데 와 이게 정말 긴장되네요. 아 긴장돼요. 저 혼자 너무 긴장했었습니다. 아. 괜찮았나요? 네. 만족스러워요? 네. 감사합니다.